네, 지금부터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2024 정책주문 배송 프로젝트 국민 택배를 통해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정책 주문 접수를 받은 지 벌써 3주가 되어갑니다. 현재까지 2천 건을 훌쩍 넘는 주문이 들어왔고 그동안 한 건 한 건 세심하게 검토해서 다섯 번째에 걸쳐 배송해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양질의 공약을 배송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배송해드리는 국민 택배 역시 동료 시민들께서 정말 많이 주문해 주신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과 그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배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비상대책위원이시자 의료계를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 접수된 주문 사연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1월 20일 유미선님께서 보내주신 접수 사연입니다. 82년 외동딸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간호하느라 결혼, 출산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치매 판정 받으셨고 현재는 폐암까지 치료 중이십니다. 보호자 없이 안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자녀는 결혼 꿈에도 꾸지 못합니다. 게다가 직장을 받아주는 곳도 없습니다. 부모님 편찮으시면 빠질 수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갖고 싶습니다. 형제 수가 많은 경우에도 홀로 부모를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녀, 효자 정책도 함께 펼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국민의힘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이 1천만 명을 넘는 노인 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내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르신 한 분 한 분 모두는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헤쳐오신 인내와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번영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에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활동하셨을 우리 어르신들, 어느덧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더욱이 경제력이 줄면서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앞장서는 것은 선진 복지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이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울 어르신과 자녀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국민의힘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은 크게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과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 나눠 준비하였습니다. 건강 수준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어떠하든 간에 우리 국민의힘은 늘 든든하게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대폭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이제 간병비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부터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에 간병비 급여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급여화 전까지 간병비 부담은 여전하고 급여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간병비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간병비의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간병인 등록과
자격관리제를 도입하여 간병비 국가 책임의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간병인 등록 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간병 비용에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2027년 간병비 급여화 본격 시행 이전에도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르신 간병 학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와 요양병원 간병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등을 추진하여 안심하고 맡길 요양병원 간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간병의 문제는 중장년 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돌봄으로 인해 진학이나 취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전국적으로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위 영케어러들이 가족 돌봄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찾아 갈 수 있도록 방문 간호, 방문 요양 서비스를 영케어러 돌봄 가족에게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 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과 송원석 공약개발본부장님,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님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리한 의료와 간호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찮으신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병의원 방문에 어려움이 큽니다. 더군다나 경제활동에 바쁜 자녀들이 매번 동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본격 도입하겠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난 일요일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약으로 발표한 스마트 이동형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욕창관리, 퇴원 이후 간호관리, 생애 말기 간호 등을 살던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재택 간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재택 간호 통합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간호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재택의료와 재택간호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체계를 던져버리고 수요자 중심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은 원하는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신청하고 담당 기관으로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촘촘한 의료 요양 연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칭 의료 요양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가족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치매 어르신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 관리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치매 관리 주치의 사업을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노후를 평소 살던 댁에서 평안하게 보내시려면 식사와 같은 기본 생활 지원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 생활을 통해 노쇠를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크게 두 가지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와 일상 생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6만 8천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중 42%의 경로당에서 일주일 평균 3.6일 정도의 점심 식사를 어르신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로당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식사 걱정 없도록 그리고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미 시설 등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점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의 점심 제공 횟수를 주 5일로 확대하고 조리 시설이 미설치된 경로당에는 식사 제공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반이 갖춘 후에는 전국의 모든 경로당에서 주 7일 점심 식사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그리고 일반 주거지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설을 정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시는 이동, 세탁, 가사 등 생활지원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중점 돌봄군에 대한 지원 시간과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고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돌봄 필요도에 따라 어르신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해서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역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노노 케어를 확대하고 인력 부족 문제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수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의 양곡비 및 냉난방비 절감분이 있을 경우 부식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집행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홍석철 총괄본부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지원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르신 맞춤형 노쇠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 복지관, 주야간센터 등에 배포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노인건강 관련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은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 개선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의료비 절감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최근 어르신들 가운데 파크골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공원, 폐교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크골프, 수영장, 탁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건강 증진 시설을 접목한 체육 시설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이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이자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욱 집중하도록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은 가족 모두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공약 외에도 어르신들의 주거와 노후 보장을 위한 공약을 별도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공약 발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 택배 정책 주문도 활발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 이두리이고요. 그 경로당 점심식사 확대 사업에서 조리시설 없는 경우 기반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리시설을 설치해 주신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 7일 점심 제공에 그 예상되는 예산이랑 재원 마련 방법은 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현재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설이나 인력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한 절반 이상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식사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기반 마련을 위한 현재 올해 연구 관련된 용역이 현대화 영국에 대한 용역이 이제 시행될 거고요. 여러 가지 국가 사업들 중에서도 뭐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과 같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그런 시설을 갖춰 가도록 하겠고요. 이게 한 번에 이제 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이제 가야 될 텐데 1단계의 경우는 현재 식사 제공 중인 42% 경로당의 경우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양곡비나 부식비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한 주 5일 정도 점심 제공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 가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조리시설 미설치 경로당에 대해서 이제 기반을 갖춘 후에 똑같이 이제 점심식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분명히 그 식사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도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뭐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를 해서 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강구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 안정원 기자입니다. 지금 공약 중에 그 간병인 이제 등록제를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등록제는 지금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간병인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간병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상황인데 공식적으로 등록제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공급이 어느 정도 반대급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록제를 운영하시겠다는 거고 이런 등록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급이 줄 수 있는 어떤 반대급부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그 간병인 부족에 대해서 공급 확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공약을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제 간병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 간병비를 급여한다던가 또 간병비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간병인이 그 받게 되는 그런 소득에 대한 파악이 먼저 전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울천은 가장 필요한 기반을 먼저 이제 갖추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등록과 관리, 자격 관리가 되게 되면 이제 간병인의 어떤 간병의 수준도 좀 더 안정적이고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주신 것처럼 이제 간병인이 점점점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 추가적인 공약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등록제를 시행해야지만 간병인 처우도 개선이 되고 처우가 개선이 돼야지 공급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공급이 반드시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저 서울신문 조중원 기자입니다. 그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 주 7일 점심 제공 예산이 얼만큼 소요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국고에서는 국비에서는 냉난방비하고 그 양곡비만 일부 지원을 하고 지방비에서는 냉난방비와 양곡비의 나머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보조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6일인데 이것을 7일까지 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기반이 갖춰지는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재 예산 소요를 정확하게 뭐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곡비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